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로 해고와 사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있고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사직하는 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당연종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다르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통상해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비이 행위나 혹은 기업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없이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대량의 해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영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양정과 절차의 정당성도 필요합니다. 이때 양정의 정당성이란 징계 양정, 즉 징계 수준이 적정한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 등을 모두 거쳤는지를 뜻합니다. 또한 경영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없고 또한 대량의 해고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좀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이 되고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와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우선 해고 예고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반면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해고와 다르게 사직, 합의해지, 당연종료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하면서 사직, 합의해지, 당연 종료를 가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고와 다른 근로관계 종료의 구별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의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하며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당연 종료에는 사업장이 소멸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소멸하여 사망하는 경우 또는 정년에 이르는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